법무관리관님, 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알고 계시죠? 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군사경찰 수사 직무 관련돼서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상위법에는 소속 부대의 장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론이고요. 네, 그거는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시행령이 상위법에 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예입니까? 그러면 독립성을 보장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무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요.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되는 맞는 말이고요. 일반적인 권한이 있다고 해서 독립성을 보장 안 해도 될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첩할 때요. 이 사건 이전에 이첩한 사안들 제가 쭉 보니까 이첩할 때 법무부 장관, 아니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적 없죠? 네,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군사경찰이. 네. 장관이 만약에 권한이 있었다고 하면 권한 있는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했다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됐겠죠. 뭐, 보통 예규나 군사경찰이 자, 갖고 있는 경우에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원래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군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권한과 그 절차에 관한 어떤 권한들을 다 갖고 있고요. 그건 일반적인 권한이죠.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군사법에서 2조 4항에 따라서 이첩을 하지 않고 기소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이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렇다면요. 규정입니다. 앞에는 다 장관 패싱한 다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다른 사건들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기본적 자, 판단권을 일반적인 권한이라고 계속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지시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네, 위법한 행위라고 그 전제를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은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법리적으로 답변하자 직권남용죄의 정의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된 지시를 하면 위법한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법제 지시를 123조에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 게 죄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속요건이 성립이 돼야 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다 가정적인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속요건이 성립된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장관님.